영내 병력 구조 지혜조정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일본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더 큰 손해를 안기겠다.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빵을 때린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한국의 역할은 없다. 너무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의 해법은 그대로 이번에 19년, 18년, 19년의 한일 관계 갈등의 촉발은 저는 아베 정부라고 보는 김기정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번만큼은 한국이 촉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갈등들은 일본에서 촉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우리가 촉발한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생각에 철저해서 만드는 게 위안부 합의의 형해화입니다.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을 갖다가 해체했고요. 그런 거는 이게 왜 문제되느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형무소로 보냈지만 일본에는 합의의 당사자인 아베가 아주 튼튼하게 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잘 안 먹혀드린다 일본한테. 또 하나는 전쟁의 불법성, 그 다음에 개헌의 일본의 개헌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국제 관함기의 우길기 개항을 논란을 삼는다든지 초계기 논란은 양쪽에 다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쟁의 불법성과 개헌의 부당성에 기반을 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식민지 청산의 불안정성 내지는 식민지의 불법성에 기초한 판결이 지금 김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식민지하고 전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써서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구조의 일환이다 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친일 세력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해야죠. 근데 이거는 일본 전후 일본의 변화, 그다음에 전후의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한 논의였기 때문에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는 굉장히 롤러코스터 상태인데요. 굉장히 히트포텟에 입각한 굉장히 비셔스 사이클이 계속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지소미아를 파기를 사실상으로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라고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exactly 일본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제가 일본에 6월 7월에 가 있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도 중재로 가자고 그러는데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무반응, 무대책, 이런 무시 이런 걸 보면서 한국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꺼내드는 것이 수출 규제고 화이트리스트에서의 배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성급하고 감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충분히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여하튼 일본도 자기들을 무시할 정도의 감정적인 대응이 나온 것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8월 2일까지 굉장히 강성으로 대응하다가 8월 15일에는 끌어내렸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아마 청와대로서 봐서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의 실행을 철회할 것을 상당히 기대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8.15 경축사를 미리 알려줬는데도 고맙단 소리 한번 안 한다. 그건 참 외교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의 기본적인 좌표축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합전환기인 동북아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외톨이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비핵화 안보부터 보다 우선하는 신북 유화 정책,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한테는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사실상의 친중
중국 순응 정책, 거기에 반일에 되죠. 그 다음에 지소미아 잘했다고 일본에 대해서 위해를 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적인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미, 친중, 친북, 반일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김기정 선생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서쪽으로 밀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동쪽으로 흡인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쪽에서 밀려나고 서쪽으로 끌어다 흡인되면서 북쪽한테 기만당하는 흔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코스를 가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관계 악화 상황이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한국 외교의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처해 있는 동북아적인 맥락 또는 국제정치적인 컨텍스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한국의 외교의 프라이빗이 넘버원에서 일본하고의 역사전쟁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지금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하면은 뭐 지금 우리 이 정부의 그 문법으로 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진행시키는 것, 그것을 위한 국제 공조를 획득해내는 거 아마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강대강의 구도 그리고 특히 역사 문제와 관련된 원칙 대 원칙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구도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저는 한국의 외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우선순위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의 컨텍스트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 말씀이 나온 미중 간의 지금 전략적인 뭐 어떤 패권적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그 기본 퀘스천을 두고 일본 문제도 바라봐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하고 대일 문제는 지느냐 이기느냐 타협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끝까지 강공으로 밀 거냐 이런 선택지 중에 하나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좀 초래했다 이렇게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말을 좀 경악을 했는데 국내 정치나 국민들의 여론을 중심에다 놓고 우리의 외교적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단히 우려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저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 징역 문제 해법을 우리 정부가 선뜻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 그리고 6월 17일 날 우리가 내놓긴 했습니다. 6월 19일이죠. 내놓긴 했지만 그것이 투 레이트했다. 그리고 투 리틀이다 라고 하는 일본 측의 반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발로 나온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잘했느냐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의 충분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일종의 저는 비유하자면은 아베 그 측근들이 중심이 돼서 기습작전을 감행하듯이 이번 조치를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노조절 장치가 파괴된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일 외교의 전략적인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일본이 말하자면은 걸어온 기술 패권 전쟁이다. 또는 한국의 미래의 경제를 그야말로 목줄을 재기 위한 하나의 대단히 의도와 전략을 가진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에 대한 대응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고 뭐 일본에서 설명이 나오다시피 수도꼭지를 경우에 따라서 틀어
잠글 수도 있고 반쯤 잠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도꼭지를 그대로 놔두면서 두고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의 조치를 지나치게 우리가 과민하게 굳은 것으로 그리고 대단히 거대 음모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 대단히 좀 뒤틀려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일본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나서고 그리고 국제 경제 시스템이 그야말로 중상주의적인 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산화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 지금 국제 경제 질서를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이번 조치를 그렇게 단적으로 그야말로 한국의 미래 경제를 목적이 위한 행위로 봐야 되냐의 문제에서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상당히 디테일한 그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돌아보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두 가지.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무엇이냐? 과거와 바뀌었느냐? 아니면 북한의 로드맵은 무엇이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어떻게? 북중 협력을 통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나온 현 시점에서 대차 대조표를 보면 한미 관계 더 좋아졌습니까? 북중 관계는 확실히 좋아졌죠. 거기에서 대차 대조표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북한의 행태를 좌우하고 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죠. 왜? 국제관계에서 결국 뭐 손자병법 앞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있을 때 배웠는데 손자병법을 솥에다 넣고 한 10일을 끓이면 두 글자만 남는데요. 기만. 상대방을 속이는 게 전략이다. 전략의 요체. 자, 그럼 거기에 북한의 이익과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을 갖다가 맞고 이렇게 결합시켜 보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그게 김정은에게는 최고의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럼 북한이 그러한 행보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행보의 과정에서 기만 전술을 펼 수 있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에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 왜? 북한이 힌트를 줬어요. 3월 6일날 정의용 실장이 북한에 다녀오신 다음에 한 말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나. 근데 보니까 뒤에 조건이 붙더라고요.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이게 이제 기만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캐치 못했다.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실무협상은 상당히 더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빠르면 이달 말 9월 초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끌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이 실무협상을 한다. 왜? 실무협상까지 계속해서 거부하면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돌아온다. 그러면은 합의는 언제쯤 북한이 시도할 것인가? 12월 달에 시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12월의 의미는 무엇이냐? 12월의 의미는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협상이 깨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12월 달에 가장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비핵화 협상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요구대로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까지 얹어주게 된다면 비핵화는 어려워지고 결국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미래가 우리에게 제기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인데 미국의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은 그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 이후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스티븐 비건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건데 아직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인도적 지원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블랙박스처럼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체제 보장이 무엇이냐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 논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 모순된 정권의 핵심은 내부에서로부터 나오는 도전이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좀 누가 체제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및 신경제지도 필요하죠. 이 로드맵은 사실은 이번 정부만 그린 게 아니에요. 모든 정부가 그렸죠. 그렇지만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번 정부의 그 비핵화 신경제지도나 평화체제 논의는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다. 왜?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을 너무 우리한테 의존하는 것으로 그렸다. 북한은요, 만약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대외 경제협력을 할 때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경쟁시킬 겁니다. 무조건 우리한테 의존하네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요체를 볼 때는 이러한 우리 중심적인 장밋빛 협상 방안은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 평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때 30년간 170조의 효과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170조가 30년간 일어나는데 170조는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만도 못합니다. 이 평화경제론이 그게 기초하고 있다면 통계를 잘못 이해한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미중 갈등이 북핵 문제와 동북아 한반도 안보에 갖는 함이 북한한테는 유리하고 한국한테는 불리한 거죠. 한국은 미중이 서로 조화로울 때 그것을 활용해서 북한을 설득해내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북한한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안 좋은 여건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 외교적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파국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 아시지만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가 없는 현상 유지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만 하지 않는 걸 관리하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의 목적인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 김정은으로서도 크게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핵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 대남 압박이라든가 대미 압박 같은 것이 북한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북 쌍방의 실무 회담 같은 경우는 앞서 뭐 김 교수가 뭐 그런 뭐 어떤 일정에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개된다고 해서 저는 구체적인 그런 앞서 말씀드린 제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은 그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원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국제 비핵화 사례의 성공 사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리비아 모두가 뭐 각각의 조건 상황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최고 결정권자 그게 최고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최고 정책 결정자의 전략적 결단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김정은한테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략적 결단을 했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중 충돌 상황에서 그리고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지원 후원으로 믿을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쟁취를 했죠. 반면에 우리 뭐 첫째, 둘째 세션에 얘기한 것처럼 한미 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실무 협상에 가더라도 결국 관건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개념에 북한이 수용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어도 끝까지 핵 능력을 고수를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불가피하게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은 묵시적으로라도 북한은 아 이제 핵 보유국가이다 라는 것을 공인받고자 하는 전략을 북한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 크게 기대할 것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판단이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인데 앞서 여러 가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경제는 중국이랑 안보는 미국이랑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다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포지셔닝 말씀드렸을 때, 원교 공공이라는 기본 포지션을 갖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저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이, 그 실용주의적 접근 차원에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그 중국의 모든 행태를 보면은 아직은 중국은 믿을 만한 주변 강대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입장에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그다음에 미일로 연결된 한미일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죠.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죠. 미국 때문에, 한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동맹관계이고 NPT 질서를 같이 출범시킨 중국이고 또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고 그 미국과 미국보다는 덜 그 소극적인 그 핵 정책을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 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는 이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미중 무역 전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격은 단순한 무역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전략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지정학적 공세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상당 부분 그 무역전쟁 속에 녹아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패권전쟁이냐? 패권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치,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경쟁의 형태가 바로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실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30년 전쟁이 미중 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AI라든지 또 뭐 빅데이터, 로보틱스, 5G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 4차 산업 혁명의 주도권 싸움이 뭐 3-4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싸움은 단기적 전략 경쟁이라기보다는 한 세대 간에서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리즈를 해놓고 동결을 시켜놓고 미국은 전반적인 대중국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제가 주로 정치 경제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군사 전략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내년 말에 만약에 재선이 될 경우에는 중국을 초점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화 영내 병력구조 재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의 선택은 제가 30년 전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30년 국가 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물론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4강 외교라든지 경제, 통상, 과학, 기술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아까 정덕구 이사장님도 모두 발제해서 유사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만은 그러한 30년 국가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G2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2 외교는 조금 혼란스러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G2라고 얘기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힘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다는 얘기죠.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힘의 그 전제 위에서 뭔가 중간에 서서 눈치 보기 외교를 하기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일, 한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실용 외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이 또 우리에게 때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요구를 강하게 해올 때 대비해서라도 동북아 다자안보 방안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꾸준히 얘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충돌하다 보면 앞으로 당분간은 미중 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경쟁적인 국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 패권 경쟁으로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노원어머니 규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국제관계를 이끄는 규범과 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싸움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보는 인식의 그 핵심적인 단면은 얼마 전에 그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해서 개혁개방을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중국을 인게이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중국은 그러한 국제질서의 프리라이더, 소위 무임승차하면서 중국의 이익만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양보도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표현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의 충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1대1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게 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화면은 뭘까요? 금년 그 싱가포르 샹그릴라 무대회에서 그 패트릭 셔넌 국방장관 대행이 이미 미국 성내를 다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개방되고 자유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커미트먼트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영내 국가들도 거기에 합당한 수준과 합당한 수준의 노력과 기여를 해라. 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기여, 비용 분담, 부담 분담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트럼프 시대의 한미 동맹, 동맹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이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 동맹 자체를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하는 이 지금 새로운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동맹의 불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외교,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그 한일 그 지소미아 파기 종료 결정까지도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그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신한반도 체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거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당분간은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밖에 없겠다. 미중 패권 경쟁은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끝날 경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소위 안미 경중은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외교와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죠. 한미동맹을 하더라도 한일, 한중 이 모든 방향으로 우리의 그 외교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뭐 인도 퍼시픽 전략에도 참여를 하고 또 1대1로와도 협력을 하고 또 일본이 추구하는 소위 그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협정 CPTPP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방법 역시 이제 방문관은 각자 도생의 국제질서 속에서 다자주의라든지 국제주의는 퇴조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생존을 하려면 이 국제적 규범과 룰을 확립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중견국이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뜻을 같이 하는 중견국 그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 한국 대외 전략의 근본적인 원칙과 우선순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대체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위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입장을 내세워 가지고 끝까지 결정을 미루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 통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거고 네 번째는 역시 이 한국 외교 안보를 보는 시각과 철학을 준 것들에서 대북 정책 올인하는 것 이건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전쟁 위협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한국이 지금 상황이 대북 북핵 문제만 해결된다고 모든 게 편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국이 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가려면 국민적 단합이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이런 거를 국민적 통합 단합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이 앞서서 국민들을 다 가리켜서 찢어놓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정부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접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랜 기간